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완전 영양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동의보감에는 바닷속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굴의 70%가 바로 이곳 한려수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려수도 굴축제의 의미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한려수도 굴축제가 온라인으로만 개최가 되다가 드디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회 한려수도 굴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 선언.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굴축제 행사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동료인 시민과 관광객, 굴어민이 한데 어울리는 제26회 한려수도 굴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려오 주셨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 정점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시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들어 나가시는 통영시 조현준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힘차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라베네이 상마산 울수산 협동조합 조합장 지영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음 가득 풍요로운 이 계절에 꿀산업 메카 풍요에서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제26회 한려수도 꿀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축제의 장을 찾아주신 고성 통영 지역 점점식 국회의원님, 중앙회 임준택 회장님, 통영시 조현준 부시장님, 경상남도 강성중 김태규 의원님, 통영시 배도수 부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관계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동로수협장 여러분,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참석해 주신 조천기 회장님을 비롯한 외해 바이어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편 통영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판촉 활동 중에 아쉽게도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천연기 시장님, 김미옥 시 의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코로나로 힘들고 우울했던 일상을 모두 잊으시고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울놀이를 마음껏 드시고 한례수도 중심 통영바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축제에 동참해주신 통영시민과 관광객 내외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26회 한려수도굴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축제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굴수협 지홍태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행사장에 우리 어민들의 대표, 수산인들의 대표이신 임준택 수협 중앙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목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주신 경남 그리고 전남 지역의 많은 수협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굴산업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돌아온 해꿀과 즐거움 가득 찬 축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한려수도 굴축제가 개최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개최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던 만큼 올해는 더 알차게 준비가 되었으니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약 50여 년 동안 우리 굴은 통영의 대표적인 수산물이었습니다. 우리 지홍태 조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굴 껍데기 등으로 인해서 우리 통영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주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른다면 이제 굴껍데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통영시와 굴수협에서 이러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영의 수산업,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6회 한려수도 굴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정점식 의원께서 물급집회가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우리 대한민국 300명 중에 우리 정점식 의원인 만큼 지역구, 우리 수산에 관심 가진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서 이러시면 정말 열정의 끝장을 보는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 여러분, 제 26회 한류수도 울숙대의 성대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지용태 조합장님, 또 강의자 여러분,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수산물 축제가 한 약 3년 동안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 전국 곳곳 방방곡곡에서 우리 수산물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량이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기르고 잡은 고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식상연에 앞서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바쁘신데 우리 또 도의원님, 시민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우리 한류수도 수산업이 발전되지 않느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또 와주신 우리 조합장님들, 관내 조합장님들 감사하고요. 우리가 조합 때 행사일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우리 또 주최 측에 조합이 힘나시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 부시장 조현준입니다. 보란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가을입니다. 땀과 노력으로 일군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이 계절에 제26회 한류수도 굴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정성으로 축제를 준비해 주신 지용태 조합장님을 비롯한 울수화식 수협 임직원 여러분과 울양식 어업인 여러분들과 김덕철 동영수협 조합장님과 지구벨 업종벨 수협장님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점식 의원님, 강성중 김태규 도의원님, 배도수 통영시 의회 부의장님과 신철기 계획총무위원장님,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 전병일 배윤주, 김태규, 노승진, 김희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청에서도 성태 과장님 참석하셨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준택 회장님과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의 굴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한층 더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려 한류수도 굴축제도 굴장식 어업인의 잔치로서는 물론 시민 모두의 축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 시책을 펼쳐온 굴장식 어업인 여러분들과 가공 수출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수산업이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도시입니다. 저장, 가공, 유통 등 2차, 3차 산업으로 확대 성장하고 있는 수산업의 변화에 맞춰 굴, 멍게 등 신선식품과 다양한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현대화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영시 수산업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통영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6회 한류수도 굴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시의회 회장 배동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용 회장님이 축사를 하셔야 마땅하나 국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 부득히 대신 축사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통영을 활기로 가득 채워줄 제26개 한려수도 굴축제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지홍태 조합장님과 모든 조합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국정감사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정정식 국회의원, 특별히 이번 국비 22억 원을 또 예산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조현진 부시장님,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김태규 의원님과 통영시의회 신철기 박상준 위원장님, 전병일 의원님, 배윤주 의원님, 김태균 의원님, 노선진 의원님, 김희자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협중앙의 임준택 회장님을 비롯한 각 수협조합장님과 각급 기관단체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선해의 비경을 자랑하는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자라는 해산물은 우리 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영의 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수출되며 갯내음 가득 먹으면 깊이 있는 맛과 탁월한 효능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덧 26회를 맞이하여 우리 통영의 맛과 멋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한려수도 굴축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통영의 맛을 알려드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일상 속의 고단함을 모두 해소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 마치고 저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테이프를 잠시 후에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축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빨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고생 많이 하시겠다. 고생하십니다. 불축제 축제사를 즐겁게 하시고 저희 장례를 정리하고 난 뒤에